이번에 해볼 것은 코인을 이용해서 카오스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스탯 한번 찍어주고요. 이거 안 되네. 이것을 왜 찍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왜 쓰냐면은 제가 이 캐릭터를 떠나게 되면은 얘네가 다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뭘낄 것인가? 하나 실블링을 낄 거고요. 하나는 결속의 반지, 카오스링을 낄 거고, 하나는 고귀한 EPI 반지를 끼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돌리나요? 이거 어떻게 돌리나요, 근데? 우클릭하는 거라고? 그렇군요. 애점을 먼저 사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애점이요? 일단 캐릭터 슬롯 하나 사고, 이건 좀 필요하니까. 애점? 애점. 슬롯 눌려주고요. 이런 시나리오 아닌데? 오케이,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스탯 바꾸는 건 어떻게 바꿔요? 스탯은 어떻게 바꿉니까? 스탯 바꾸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알아서 같이 돼요. 에디셔널 잠재도 의미 있나요? 붙일 수 있는데 의미가 없군요. 오케이. 위에 거는 왜안 바뀌어요? 이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럼 바꿔야겠네요. 공마가 25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마 20, 공격력이 25가 되어야 된다고. 유니크가 됐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유니크에서 돌아갑니까, 또? 그냥 돌리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군요. 공격력하고 힘이 떨어졌네요. 이런 거군요. 오케이. 일단 끼워놓고요. 이만 카오스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